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20페이지의 정비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식, 하나는 객관식인데 이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파악해 놓고 시험에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것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추천호수입니다. 열,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런 말은 정비 기반 시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정비 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정비 사업은 주관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주거 개선 사업, 열악이란 말 보게 되면 재개발, 양호란 말 보게 되면 재건축 사업인 것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정비 기반 시설은 우리 인프라를 기반 시설이라 표현한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저 인프라 중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만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 있다면 새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차이에 따라 세 가지 정비 사업을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비 기반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반설의 설치가 많이 필요하면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게 되었을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과 관련된 시행자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스스로 확충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형태의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에 이두 번째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 개발 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시행자는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설만 설치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는 주거 지역 외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 상업 기능과 공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재개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다만 이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개발하게 되면 그 목적은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갖춰지셨다고 하면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이란 말을 각각 보실 수 있는데 정비 기반설은 주택법상 부대 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정비법에는 정비 기반설이라 표현한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해 놓으셨을 때 정비기반시설의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해 놓으시고 이와 비견되는 것으로서 공동이용시설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 해결되신 겁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구역 해제 사유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번 틀리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정비 구역의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 정비구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 사업을 잘 진행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정비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정비 사업과 관련된 준공 인가 고시하면 그 다음 날 정비 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정비 구역이 해제되게 됩니다. 특별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비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하게 되면 정비사업 종료 가리지 않고 이전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며 관리처분 계획 외 다른 방식인 환지 방식 등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준공 인가 고시 다음날 정비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방법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 존속에 영향 없습니다. 조합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과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2년, 3년,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고 임의적 해제 사유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설립되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기 전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여 요청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경우가 올해 개정된 정비구역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을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특별히 기간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 정비구역
필수적 해제 사유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요건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는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 밖에 임의적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한번 시험 나왔을 때 읽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2년, 3년, 5년 이러한 요건 갖추었을 때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하는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는 정비사업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비사업은 정비사업하는 장소인 정비구역이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에 수립하게 되는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향후 10년 이내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인 정비 예정 구역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목적입니다. 정비 예정 구역은 정비 사업하는 곳이다. 할 장소이다. 할 장소이죠. 다른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지 정비기본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정할 딸지라도 그것은 예정만 되어 있을 뿐 확정된 것 아닙니다. 이런 정비예정구역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계획을 결정신청하여 지정권자가 정비계획 결정하면서 정비구역을 함께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정비기본계획은 서울에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딱 하나 있는 것이고요. 서울에 정비구역이 840여 곳 있는데 그 840여 곳 정비구역마다 정비계획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잠실 5단지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50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되면 35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다면 정비구역마다 만들어지는 대상이 서로 다르죠. 그것은 정비구역마다 수립된 정비계획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까지를 1단계라 하고 저 정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의 사안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군, 구청, 장, 시장, 군수장에게 인가받고 이를 고시하게 되면 정비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의 다양한 사업 시행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특별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환지 방식 또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 사업 시행 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 하나인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비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 정비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절차 거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정비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정비 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이후에는 정비 구역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죠. 그 건축 허가에 관한 성격으로서 그 인허가를 받게 된다면 일정한 개발 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PF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지금 당장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이번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새로 만들어질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 이익이 확정돼 있는 시점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때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함부로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1단계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2단계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는 것이 목적이며 3단계는 정비사업이 잘 끝나 소유권 이전 고시하는 것을 정비법의 주된 3단계 목적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면 그런 3단계 중에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받아야 되는데 2년 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받아야 하는데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LH공사나 SH공사를 관여하는 공공지원, 공적정비사업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용적률 50%에다가 50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처럼 SH나 LH가 개입하는 정비사업 형태일 때는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는 최대 4년 안에 2 더하기 2 하면 4년이죠. 4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지원, 공적지원과 관련된 정비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원래 4년 걸리던 것에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한 단계를 빼버리면 4 빼기 1은 3년이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공공지원 형태로 정비사업 하게 되었을 때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 직접 시행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고 최대 2, 2, 3 더하면 7년 안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라고 하는 2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정비사업 하게 되면 7 빼기 2 하면 5년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5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2년, 3년, 5년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승인 인가에 대해서는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존속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정비사업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되어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1번으로 해주시고 2번입니다. 두 번째 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나와야 되죠. 3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가 없어졌다고 하면 정비사업 제대로 못하겠죠. 그리고 5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3년 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비구역의 필수적 해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계획은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4번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줄쳐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3단계 나올 것이지 1단계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될 내용 아니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해뒀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모르는 게 마음 편합니다. 얘는 틀리라고 시험에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시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대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 전체 연면적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결정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8월 달에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관련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 3법에 민간임대주택법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종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두었었는데 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8월달 개정하면서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으로 정했던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개정했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의 경우에도 임대 의무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과 관련된 임대 대상의 아파트는 종전에 포함시켰다가 저 아파트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많이 몰린다 해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택으로 공급하는 대상에는 아파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택을 제외한 임대 의무기간 10년 이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를 제외한 민간 임대택을 말한다. 그런 개정 있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은 이런 거는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 100분의 20 적어놓습니다. 얘는 주관식으로 같이 있지만 객관식으로도 같이 있는 지문입니다. 원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정 개발자가 조합 대신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지정 개발자는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대신 정비 사업 하는 자이거든요. 이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시행해야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저 시행이란 말은 이행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이행은 숫자 2와 행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 대신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잘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 낼 필요 있죠. 그런 이행보증금의 성격으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정개발자 나오게 되면 지정개발자 나오게 되면 총 사업비의 20%를 잘 이행할 것을 잘 시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예치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6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단 시행 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안전 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단은 언제 한다? 재건축 사업할 때만. 재개발 사업할 때는 안전 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그런데 이게 폐지되었거든요. 지금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9의 기출문제와 현행 법령이 완벽하게 달라진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개념은 남아있는데 정비구역 아닌 곳에 재건축 사업하는 것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지문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전단은 언제 실시한다? 재건축 사업할 때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 실시한다. 그것만 기억해놓습니다. 6번은 법령이 개정되어 지금은 사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위반하고자 하는데 시군구청장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주민이 안전진단해달라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민이 안전단에 해달라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관련된 사항은 지금은 크게 무시해버리시고 딱 두 가지입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한다? 재건축 사업할 때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위반권자가 안전진단을 안 하면 주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안전진단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말하고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안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성격 가지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사익사업의 성격 가지기 때문에 저 공익사업인 주거안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폭넓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하고 재건축사업은 사익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토지 등의 소유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지상권자는 주거안개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에 포함된다. 그 정도를 정리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으로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과 환지란 말을 각각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여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얼마? 20명 미만인 때는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만 필요하지 재개발 사업할 때는 실시하는 것 아니죠. 그리고 5번 재개발 사업 설립인가 후 설립인가 줄쳐놓습니다. 토지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 권리가 이전된 경우 조합원 신규 가입은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설립인가 후. 재개발 사업 설립인가 후라는 것은 조합 설립인가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 후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 조합은 지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건 재개발 사업이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자는 새로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장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0회 때는 이 7번에 관한 문제가 맞았는데 지금은 3번과 5번 두 가지가 옳은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끝에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없다. 틀린 것이죠. 그리고 3번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20회 때 맞지만 지금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때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직접 정비사업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재개발 사업 설립인가가 아니라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매매하게 되면 조합원 권리가 이전되게 되고 이를 취득한 자는 조합원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8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열악 추정했습니다. 예 보면 재개발 사업이죠. 2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소유자 및 임차인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의 소유자이고 건축물만 소유하면 소유자 아니죠. 건축물과 부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임차인은 더더구나 말도 안 될 겁니다. 3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단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단지 아닌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제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관외급여와 관련된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납니다. 이게 열의 아홉입니다. 그래서 없다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열의 아홉은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십니다. 가끔은 맞더라고요. 다만 관계법규와 관련된 부정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이거 대신 없다로 나와 있으면 열의 아홉은 틀리다. 지금도 틀린 거죠. 4번입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원래 정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TV 보다 보면 한 분이 아파트 몇 개씩 가지신 분이 계시죠. 그래야만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야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 이분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 아파트를 10개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10개 하나하나마다 이분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보게 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 명이 둘 이상의 여러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한 사람으로 판단하여 한 사람이 동의 얻게 되면 나머지도 다 동의 얻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속한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좀 부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의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4번 맞죠.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5번 틀립니다. 여기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다른 두 가지 정비 사업과 달리 동의 한자만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인을 폭넓게 결정하고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하게 된다면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강제로 재개발 사업 조합에 조합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동의 한자만 조합은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사실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대폭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전의 사안들은 많이 좀 개정된 상황입니다. 그 정도만 고려해놓습니다. 9번 지역적 문제입니다. 지분형 주택을 말합니다. 얘는 한 15년 전 초에 인기 있던 테마였습니다. 15년 전에 개정되어 시행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별 볼일 없었는데 작년 시험에 출제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마 이런 주관식 문제 만들려고 고민해서 출제 운이 찾아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325페이지 예상 문제 함께 보시는데 1번은 용어청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해놓으셔야 됩니다. 3번 함께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공동택 밀집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설은 양호해야 되죠. 열악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지 재건축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그리고 4번 꼭 봐놔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인데 상업적, 공업적이란 말 보게 되면 뒤에 도시 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 환경이란 말을 줄쳐 놓습니다. 통상 정비 사업과 관련된 설명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란 말이 주거 환경 개선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상업적, 공업적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엇?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2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 3번과 4번 묶어놓습니다. 최근 정비법과 관련된 주관식에 정비 기반서를 빈칸 만들어놓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얘가 주관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잘 채워넣어야 됩니다.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을 말한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말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관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되어 그 대상과 관련되어 방금 공동작업장이라는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공동작업장 외 공동수도, 공동화장실 그래서 공동이라는 말이 참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되지만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다양한 시설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설비를 한 곳에 모아 수용하기 위한 터널을 공동구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구는 정비 기반 시설이지 공동이용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 시작하는 공동작업장, 공동수도, 공동화장실, 공동구판장 이러한 것들은 모두 공동이용 시설이지만 공동구란 말 쓰게 되면 얘는 정비 기반 시설이지 공동이용 시설 아니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3번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꼭 한번 읽어주시는데 답은 5번입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한다. 별개이다. 별개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토지 등의 소유자 범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4번 문제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하나 설명을 드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비기본계획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주실 게 필요합니다. 우선 1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건너뜁니다.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의 방향,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행정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 하고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만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군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 아니다. 여기 군이라고 하면 우리 평창군이라는 곳 있거든요. 인구 5만이 채 안 됩니다. 대신 그 땅덩어리는 서울의 1.2배 면적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 할 필요 있다?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신도시개발사업 하면 마음 편하지 정비사업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에는 기본계획 수립한다? 별개이다. 별개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2번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은 정비 예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정비구역 포함한다. 정비구역은 별개 내용이고 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향후 10년 후 정비구역 될 수 있는 정비 예정구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여 결과 반영해야 한다. 이 말은 타당성 검토로 파악하시고 타당성 검토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실시한다. 그 정도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특광시가 기본계획 수립한 때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 정비계획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까지 하면 참 좋긴 좋겠지만 너무 범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328페이지 6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